안녕하세요. 달인 홈 닥터예요. 싱크대에서 물이 흐른다 해서 현장에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물을 틀어서 확인을 해보니 싱크대 판 자체에서 녹이 나서 구멍이 나서 구멍 사이로 물이 새는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어디서 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너무 지금 새서 확인을 해보니 싱크대 판에서 지금 구멍이 난것 같아요. 싱크대 배수구를 다시 해체를 해서 구멍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버홀을 빼고 밑에 내려가는 호스까지 다 빼시고 배수구통을 한번 회부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지금 스댄이 녹이 나서 구멍이 나 있어요. 스댄 판을 교환했을 경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힘들고 하니까 간편하게 떼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 지금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지금 다 노후가 돼가지고 녹이 나서 지금 너무 싱크대 배수구를 안 바꿔줘서 녹이 나서 지금 구멍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요.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서 매끈 영상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셀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5,000원 안쪽에서 떼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물기를 하나도 없이 마른 걸레나 휴지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위에도 깨끗이 닦으시고 밑에도 깨끗이 물기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순간 접착제하고 벽시멘트, 마트에 가시나 다이소 가면은 백시멘트 2,500원, 순간 접착제 저렴한 건 1,500원에서 2,500원이면 사실 거예요. 백시멘트는 타일 가게나 철물점에 가시면은 백시멘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스댄판 구멍 난 부분에 살짝이 발라서 백시멘트를 발라주세요. 발라주신 다음에 한번 이게 백시멘트를 붓게 되면은 바로 굳어버립니다. 한번 발라가지고 좀 미흡하다 싶으면은 다시 마른 부분에 순간 접착제를 다시 묻혀서 다시 백시멘트를 살짝이 위에다 뿌려만 주세요. 뿌려주신 다음에 살짝이 또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은 다 마른 겁니다, 이게 지금. 순간 접착제는 백시멘트하고 같이 혼합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굳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싱크대 배수구를 바로 장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싱크대 배수구를 한번 장착해보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붙잡고 밑에서 시계 방향 반대편으로 돌려서 최대한 힘껏 조여주세요. 오버호스가 옆 라인하고 제대로 맞게 최대한 잘 맞춰주세요. 오버호스 장착. 물통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싱크대 호스 마지막으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구멍난 부분은 이 부분인데 확실하게 새는가 안 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녹이 난 부분 구멍을 열어서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확인을 할 겁니다. 먼저 물을 지금 받아서 좀 채워보니 밑에 쳐다보니 새지가 않습니다. 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지금 새면은 물빛이 비쳐야 되는데 물빛이 하나도 안 비칩니다 지금. 자, 이런 방법으로 싱크대 배수구를 교환해 가지고도 물이 샜을 경우에는 싱크대 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